구독과 좋아요 꾹꾹 누르고 알림 버튼 잊지 마시고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오늘은 지금 짐 엄마한테 보내려고 짐 싸고 있어요. 약간 지금 보내면 4월 초에 도착할 것 같아요. 그때쯤이면 캄보디아 설날이 돼요. 그래서 짐 모아서 언니하고 같이 합쳐서 보내요. 엄마가 보내지 마, 돈 많이 들어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 얼마 안에 안 많이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다 보통 화장품 그리고 라면 같은 거 이번은 김치도 이번은 보내려고요. 냉장고 넣어야 하는데 냉장고 안 넣어도 이번 도착할 때 먹을 수 있을지 일단 보내보고 엄마가 괜찮으면 다음에도 김치도 계속 보내려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그 갈비탕 엄마 아빠 갈비탕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두 개만 보내고 일단 도착할 때 드셔보고 괜찮으면 다음에도 또 보내려고요. 일단 상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보내요. 짐 싸볼게요. 응? 그분은 왜 보내? 가방은? 놓기만 하고 안 쓰니까 하나 보내요. 뭘 넣을지 먼저 신발 속에다가 화장품 샘플? 괜찮겠죠? 괜찮아. 안 신었어요. 그 조금 제 팔이 맞게 사는데 좀 작더라고요. 그래서 못 신어가지고 올케 언니 보내려고요. 올케 언니가 제 팔보다 조금 더 작아요. 싸긴 엄마가 깜짝 놀란 것 같다. 아니 그냥 장난친 걸로 한 거야. 아 옷도 샀어? 아니요, 그거 지난번에 언니 집에 가지고 왔잖아요. 이게 다 새 옷이에요. 잠바 저거는 입나? 더워서? 입어요. 이거 얇지 않는데 바람 맞잖아요. 그러면
론. 론 바다 갈 때. 그리고 오토바이 타고 바람 먼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 난 좋아요. 어, 다 안 들어가겠는데? 짐이 못 들어갈 것 같아서. 우리 지금 박스 하나밖에 없잖아. 차에 하나 더 있어요. 일단 제가 해보고 안 되면 그게 쓰고 있어요. 틀리세정제. 틀리세정제. 되게 만족하신대요. 좋고 냄새도 없애고 좋아요. 그 박스 버리고 그 안에 알루미늄만 보네. 이게 다른 거 헷갈릴까봐 이거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보면 알지 않나? 다른 거? 써줘야 돼. 내 방에 네임펜 있는데 그걸로 쓰지 왜? 그거 지워지잖아. 갖다 주세요. 한 박스에다 될 것 같아? 아, 저 커피는 그 위생봉투 있잖아. 거기다가 담아가지고 보내면 되지. 위생봉투에 담아도 돼. 그렇긴 한데. 그래, 그런 봉투. 그건 작으니까 큰 봉투 있잖아. 아, 그거 받는 날 동네 사람들하고 커피 파티 하겠네.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 좋아해요. 근데 응? 다 들어가겠는데?
이번 생각에는 10kg가 될까요? 10kg는 안 될 것 같은데 한 7-8kg 정도? 10kg 안 돼. 7-8kg 나오죠. 잘 먹는다. 근데 10kg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래. 응? 그거 옛날에 시연이 캄보디아 갔을 때 입었던 옷 같다. 응. 큰 언니 딸. 큰 언니 딸 지금 4살? 그럼 딱 입으면 되겠네. 응, 맞아요. 저 아직 새고 집에 놔두면서도 짐이 돼서. 네. 이거는 안 보네. 딱 됐네. 자, 이렇게 해서 캄보디아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캄보디아로 보내는 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얼마라고? 1kg 2,500원. 아, 1kg 2,500원? 응. 일단 우체국으로 보내고 우체국에서 어디로 보내는 거야? 배 나갈 곳은 컨테이너 싣는 곳으로 보내면 거기 어디지? 강해 아니야? 부산 쪽에 있잖아요. 그죠? 이거도 보내려고 했는데 캄보디아 집으로 보내고 물건 보내고 싶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메일 주소를 메일 주소를 적어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메일을 주시면 캄보디아로 물품 보낼 때 저희 와이프가 도움을 좀 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네, 약간 조금 뭐가 아쉽고. 아, 이거 네, 이런 영상 몇 번 찍어서 네, 여기까지 하고 네, 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꿈지랑